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카톡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내 나이 68세. 커피는 아라비카. 안녕하세요. 노래마스터 박용화입니다. 제가 저 남자인 줄 아셨죠? 박용화. 얼굴 용자 꽃하자예요. 얼굴이 꽃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애터미의 꽃이 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봅니다. 수백 개, 수십 개의 카톡이 와 있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카톡을 통해서 또 전날의 활동 보고를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 산하에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지만 필드에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파트너하고 지금 화상통화를 할 거예요. 기대해보세요. 정말로 대단하세요. 두 부부 사업자님께서 많은 그 라인의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 정확하게 얼마 되셨지? 지금 1년 됐습니다. 아, 1년 되셨구나. 요 시점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힘든 것은 저희들의 의지 같고요. 이전을 저희들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성공담을 보시면 그치요. 다 얼음 거잖아요. 맞아, 맞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신 것이 모든 것이 앞으로 성공자의 성공자로서 스토리가 될 거예요. 회장님 말씀처럼 네. 영혼을 동력이라는 그 말을 꽂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 비싸게 받거나 나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좋고 싸운 소비자에게 이런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말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게 보여 보여. 행복한 게 보여 보여.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박경환 총장님 닮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빨리 성공하셔서 노년에 우리 멋지게 고고고 고, 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네, 지금 저 영상통화를 했던 우리 파트너분들은요 투잡으로서 애터미를 이렇게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의 그 업무 그 활동 일지를 쓰셔서 단톡방에 올리시고 기대해보세요. 이분들 곧 성공하실 겁니다. 이게 인생 시나리오 바뀐 책자입니다. 아, 인생 시나리오 책자가 바뀌었답니다. 그동안 열심히들 쓰셨는데 이제는 이런 바뀐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다가 또 새롭게 설계를 한답니다. 저도 지금 쓰러 갑니다. 기대하세요. 인생 시나리오가 이렇게 책자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여기 첫 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먼저 거와 바뀐 부분이 월간 8단계 평가라고 해서 성공의 8단계까지 여기다 기록을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를 본인이 평가해서 이렇게 수레바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에이코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미팅 참석 뭐 등등 제품 뭐 애용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소비자 전달, 뭐 스폰서 상담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네요. 월간 또 비즈니스 목표 계획 이런 세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또 그런 난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난이 생겼어요. 매달 자기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정확하게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쓰는 일기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의 회장님께서 쓰신 여기 일기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미래에 내가 나에게 쓰는 일기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써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인생 시나리오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인생 수레바퀴.
직급 달성 계획으로 꿈의 큰 틀을 만듭니다. 두 번째, 매월 인생 수레바퀴와 비즈니스 점검으로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일기로 미래로 가서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애터미 안에서 정말 몰입 집중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바뀐 것 100% 활용하셔서 정말 저와 같이 모든 분들이 성공하셔서 누리는 삶, 나누는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시나리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인생 시나리오 보면서 항상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꿈을 꾸려고 여기다 식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쓴 인생 시나리오 영상을 찍겠습니다. 했잖아. 했어. 봤어. 안 했어? 다단계라는 그런 선입견만 가지고 이렇게 대하니까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응? 복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깨닫고 따라온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는 잃지 않고 애터미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애터미를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을 이루는 거야. 우리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비전을 보고 까지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래, 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인생 시나리오가 8월 말부터 이제 바뀐대요. 감사하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장 먼저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다음 활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뀐 것이 그런 건 참고하시고 챌린지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새로 바뀐 인생 시나리오 작성해서 챌린지에 함께 참여합시다. 어쨌든 회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면 언제든 기회가 오는 거예요. 큰 세미나가 없으니까 조금 그 비전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맞죠. 많아요.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회장님 강의를 링크를 보내주는 거야. 성공 시크릿이 있잖아. 그죠? 그거를 그런 것도 끊임없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보고 복 있는 사람은 보고 애터미 비전을 볼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이번에 인생 시나리오의 바뀐 것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저 멋지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다니고 그저 멋지게 노년에 품위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인생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셔서 쓴 것보다 더 넓게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명단 작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이 없이는 이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전 많이 강조하는 게 명단이에요, 명단. 명단 작성.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건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깨지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되고 1대 2대 3대에 있는 파트너들과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도 다시 성공을 시켜서 끌어올리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명단 작성, 신뢰, 소통 이 기가 막힌 애터미 위에 스폰서님 또 본인 또 밑에 파트너 무수한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여유로운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나에게 쓰는 일기. 대학에서 심리학과 공부하여 파트너들과 상담과 어르신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살고 있다. 2021년 역세권 땅을 구입 12층 건물을 지었다. 건물 이름은 선교 비전센터이다.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미자리교회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부분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나의 삶은 북한에 들어가 애터미 경제복음과 영적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고 싶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 세계 12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은 애터미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애터미 사랑합니다. 완료!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냈습니다.